드신 것 같은데요. 열려 있었네요. 닫혀있는 줄 알았는데. 누군지도 안 물어보시나요? 실력형이 보낸 것 같겠죠. 제 동생한테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방 안에 들어가 밖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를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그래. 이번에 무슨 선생님이죠? 상담사, 목사, 점성술사? 글쎄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차갑거든요. 제 직업의 이름이. 어려움을 말하지 마세요. 말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하고 싶어 안다는 거 아시죠? 또 그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어 안다는 거 아세요? 도대체 왜 그런 거죠? 듣기 싫다는데 계속해서 들려주는 건 폭력 아닌가요?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 거냐고요? 왜?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저한테 말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것 같은데요. 형한테 안달이 나죠? 일단은 한 시간 한 시간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자유시간 한 시간 여기 편하게 앉아계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편하게 나가주십시오. 강한 방어기들 대화가 되지 않는다. 무심해 보이지만 지금 나를 엄청 신경 쓰고 있다. 냉담해 보이지만 불안해 보이며 뭔가에 몰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인사가 많이 늦었네요. 정신의 약자 니콜라이 달입니다. 좀 차가운 이름에 지었죠. 악수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봐요. 악수 안 합니다. 아, 피아니스트라 손을 안 떼는 건가요? 아니요. 악수를 하면 장례가 생기니까 스쳐 지나갈 사람들하고 악수 안 합니다. 그리고 정신의학자 뭘 하는 거죠? 아,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일이다 말할까. 놀랐네요. 마음에도 소리가 있다는데. 음악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비슷해요? 뭐가? 음악은 어찌 보면 이 마음의 소리를 표현하는 거 아닌가? 음악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군요. 조금은 알죠. 음악 애호가입니다. 나는 비올리스트예요. 아니, 엄연한 비올리스트입니다. 늘 비올라를 가지고 다니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비올라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닫혀있네요. 이 피아노는 어떤 악기죠? 피아노는 갑자기 왜요? 예전에 한번 피아노의 안쪽을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아, 상당히 복잡한 생각이더라고요. 궁금했어요. 이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날 뿐인 악기인데 됐습니다. 속은 왜 그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날 뿐인 악기라 피아노를 모욕하는 말이군요. 당신은 몰라요. 이 피아노의 건반하는가 소리를 내고 또 이 소리들이 모여 멜로디가 되는구나. 이 피아노 안쪽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려와요 소리가 소리가 들려와요 소리가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힘겨운 울음소리가. 내 손이 건반을 누르면 피아노의 안쪽에서 회화가 혀를 댑니다. 그 아픔으로 인해 혀를 울기 시작하며 피아노의 아픔은 곧 나의 아니, 피아노의 아픔은 곧 혀의 아픔이고 피아노는 혀의 소리죠. 들려와요 소리가 소리가 들려와요 고통의 절규가 온 세상 슬픔들이 다 나에게로
1번은 왜 실패한 거냐? 그만 나가주시죠. 아, 아직 한 시간 차가 되려면 나가!